안녕하세요, 해외 관객 여러분. 서복에서 민기현 역할을 맡은 배우 공입니다. 기다려 주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멋진 영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? 왜? 보검 씨가 애교가 많아요. 네, 같이 해보니까. 그래서 사실 뭐 육체적으로도, 그리고 저는 제 캐릭터 자체가 좀 피폐한 인물이어서 현장에서는 늘 농담하고 웃고 하지만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좀 젖어들 때가 있거든요. 뭐 혼자 있을 때라든지. 뭐 더군다나 그때 또 계속 체중 관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남들 맛있는 거 먹을 때 혼자 숙소방에서 닭가슴살 먹고 이럴 때 좀 많이 우울했는데, 현장에서 이렇게 보검 씨가 늘 밝은 모습으로 뭐 연기할 때도,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도 옆에서 이렇게 많이 챙겨주고 이렇게 뭔가 오히려 북돋아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, 힘든 촬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검 씨 때문에 제가 정서적으로 좀 오히려 이렇게 밝게 지낼 수 있었던, 네, 뭐 꼭 씬은 아니었지만 그런 기억이 납니다.